종합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함께 주신 분들, 아까에 계신 분들도 지금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좌석에 앉아주세요. 예, 곧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세윤 선생님. 네, 저 처음부터 자주 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만 특히나 죄송스러운 건 오늘 기념과 일정에 제 사진이 아주 크게 걸려있어서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기념관에서 매달 강연을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매달 하다가 올해는 세 번만 하고 다른 달은 다양한 주제로 음악, 미술, 뭐 연극이든 박물관 주제든 과학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달 강좌를 맡은 사람은 저라서 사진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매일 얼굴 붉히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김희곤입니다. 이 기념관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안동에서 와주신 분들 안동대학의 오랜 그 인연 그리고 또 내한마을의 기념관도 갖고 있는 인연 이런 걸 생각해서 특히 더 반갑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제 김동삼 선생님을 주제로 하고 정의구 설립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날에 그것을 기념해서 학술회의를 또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에서 정리되거나 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 조금 추려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4시 32분인데 원래 주어지는 시간은 사실은 20분 정도 지금 늦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두 주제 발표가 첫 번째 발표는 우리 한준호 선생이 좀 젊은 사람이 물론 머리도 벌써 흰 색깔이 듭니다만 젊은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발표를 해주어서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김동삼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박순부 여사의 그 가계를 추적하면서 지금까지 박순부 여사에 대한 집안 이야기는 전혀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 내용을 발표해 주었고 일송 선생의 재산 이야기를 토지조사부를 분석해서 소개를 해 주었고 그 다음 만주로 망명한 시기가 1911년이라고 대개 알려져 있는데 1912년이 맞겠다. 특히 그 우실의 유장식 선생의 자료를 처음으로 활용해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해서 김동삼 선생의 생애에 상당히 여러 군데 지금까지 있었던 오류를 찾아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는데 의미가 있겠군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그 강윤정 교수는 만주 망명 이후의 재산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실은 큰 과제를 던져주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까지 협동학교의 서울의 신민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교남교육회의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남영우 선생의 글을 이야기하면서 교사를 파견했다거나 또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보고 남영우 선생의 글을 보면 신민회보다는
교남 교육회에 더 방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안동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활동할 때 지금 사범포 그 다음에 뭐 앵목현 몇 군데 이야기를 했지만 초기에 갔을 때 그분들이 이상용 선생이 말을 했던 분치 나누어서 자리를 잡고 움직여가는 그러한 걸로 봐서 만주 사회의 안동인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것을 지도 위에 놓고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크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몇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그 강윤정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저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말씀드릴 게 일단은 그 토지에 관련된 거에서는 제가 이제 이 토지 조서만 봤는데 이 김동삼 집안에서 이 토지를 팔았던 자료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걸 못 봤던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 토지를 파는 과정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그 교남교육회에 대해서도 동산 윤식 선생님도 이제 협동학교를 만들 때 그 김준수라는 분하고 상의를 처음에 합니다. 근데 이분도 보면은 서울에서 있다가 대구로 가는데 제 기억에 이분이 교남교육회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을 좀 추적하고 여기에 교남교육회에 관련된 분, 그 영남분이라든가 아니면 안동분들을 추적한다라면은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확실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만주에서의 그 분치. 저는 이거 이 분치를 그 강 교수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좀 그 이 김동삼 선생님이 이 국내에 있을 때의 이 협도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들 관련해서 저는 계속 듣던 게 어떤 분이 이게 주도를 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학교를 만들었을 때 이 역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 글을 보내놓고 좀 무조건 뭘 하나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다시 자료를 처음부터 이게 찾아보니까 1909년 4월 달에 협동학교에서 이 토지를 그 판 계약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처음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김영만이란 분한테 그 토지를 팝니다. 근데 이제 판 이유가 협동학교 사무실 공사로 인해서 이 토지를 팝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회계로 이 김동삼 선생님이 회계로 지금 그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국내에서도 이러한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고 아마 이 망명에서도 거기서도 이런 그 강 교수가 얘기했던 분치 이런 것도 그 영장서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그 이야기에서 혹시 강 교수 저 덧붙일 이야기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토지 말소 문건이 하나 그때 남아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고 추후에 그 남아있는 그 토지 그 대장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만주망명 이후에 사실은 그 12년 말에 이미 경학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63년에 이제 경학사가 해체되고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의성 김씨들의 공간은 그 남산하고 그 안 남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대화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이 그 주가가에서 좀 그 더 들어갔을 때 그 우측 방향으로 좀 들어가면 산을 끼고 대구산을 끼고 이 대사탄이라는 공간이 있죠. 거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속초 이상용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10년대 중반에.
그 해령적으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1913년에 경학사가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어려우면서 자기 사회를 찾으면서 활동을 이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에 대한 추적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석주는 그걸 이제 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허역가에 주고받은 편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석주 이상용의 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교육의 문제는 사실 협동학교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그 향촌사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바탕이 돼서 이 교육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왜 이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 교육 구국운동을 펼쳤지만 여전히 무장투쟁의 방향을 놓지 않는 이 부분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도덕, 본인들이 제안하는 도덕적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 대한 뭐 이런 그 결국은 무력으로 축출을 해야만이 완전한 그 완전한 이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과 무장투쟁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보면서 만주를 좀 연구를 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네, 저기 대개 뭐랄까요, 처음 이동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한 곳에서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먼저 간 사람과 뒤에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적절하게 어디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컨대 안동 사람도 먼저 간 사람과 뒤에 오는 사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알선하고 그러다 보면 곳곳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또 한 곳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또 이동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착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청나라, 중국, 만주족 이 속에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땅을 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안동 사람들을 더 오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딱 두 가지 목표가 나타나지요. 한편으로는 정착하면서 아이를 길러야 하고 또는 청년들을 길러야 하고 또 하나는 무장 군사력을 길러야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게 되니까 나중에 20년대에 가서도 계속해서 박 선생님 글에도 나옵니다만 민정구, 군사구 두 가지로 틀을 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 분치, 공간 이 용어는 아마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만주 지도를 벽에 크게 붙여놓고 안동 사람들이 이동해 간 마을 하나하나마다 시기별로 색깔을 달리하면서 표시하고 줄을 끊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주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박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오늘 저 강연이 거의 뭐 전문 정치인 같은 그런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자는 상당히 학술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뭐 네 가지를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부를 만든 것이 그 국민대표회의에서 다녀오고 난 뒤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끝날 때 왜 해체되어 버리느냐 하면 개조파와 창조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개조할 것인가 하는 그룹, 여기는 김동삼 선생을 비롯해서 서강도 지역의 인물들이 다 찬성하는 길이지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없애고 새로운 국가 또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버리자, 창조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김동삼 선생님께서는 개조파, 임시정부를 적절하게 개조하자라는 쪽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정의부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창조파와 같은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발표를 한 데 대하여 정말 그렇겠느냐, 오히려 또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원래 개조파인데
창조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전인국부 만든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는 우리 독립운동 군 독립군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두 파로 나누어서 싸웠다라기보다는 러시아 공산당 이 코멘테른의 줄 세우기, 그 줄 세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 즉 내인보다는 외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일성은 자유시 참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런 질문도 좀 덧붙여졌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 것 같아서 그냥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정의부를, 그러니까 삼부통합, 유일당운동 이렇게 갈 때 대타협을 벌이려면 내 것을 버려야 된다.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토론자가 듣기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어찌 보면 고립지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반론을 해주셨고, 끝에 네 번째는 제문하는 반제동맹 여기에 일송이 참석했을 것 같다, 또는 그 전후 잡지는 저도 그 하버드대학의 연칭 도서관에 있는 자료거든요. 제가 봤는데 했을 것 같아요. 꼭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니까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박 교수님께서 짧게 답해 주십시오. 네, 그 장세윤 선생님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관장님께서 또 간결하게 또 요약 정리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이게 뭐 학술 강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앞서서는 제가 이제 강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또 뭐 좀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도 있고요. 예, 그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학술이니까 학술적으로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는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그 일성어른의 그 생각 같은 것인데, 이것은 뭐 생각보다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주 지역에 일성어른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1919년 4월에 만들어져서 45년 8월에 해방될 때까지 일정한 위상을 갖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일성어른도 임시정부가 대중적 지지라든가 국민적 공감을 받았을 때는 임시정부에 조금 더 비중을 뒀지만, 그러나 그 1920년대 중반 이후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시정부가 일개 독립운동단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할 때에는 임시정부 별거 없다, 우리 정인부가 임시정부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고 대중적 지지도 갖고 이게 독립운동의 어떤 리더로서 이렇게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 4월에 처음 조직됐을 때는 참여했고 그 이후에 국민대표회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임시정부의 기대를 가졌는데, 개조를 하려고 했는데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임시정부가 대중적 국민적 지지를 국내외적으로 제대로 받고 있는 게 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의부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임시정부가 못다한 꿈, 임시정부보다도 더 나은 나라, 이런 나라를 정의부를 통해서 또는 여러 그 통합운동이라든가 통일운동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을 아닌가.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석주이상명 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취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리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의부야말로 임시정부를 능가하는, 그리고 만주 지역의 일성어른은 진짜 국민적, 대중적, 만주 지역에는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사람이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부의 수립, 이것이 바로 일성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거는 정의부라든가
또 만주 지역의 통합 운동으로 나타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자유 참변 부분인데요. 자유 참변에 대해서는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러시아 자유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군들 간의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쪽 자료가 나오면서 이 코미테른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카로스가 있는 그 이르크츠크 밑에 치타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치타 쪽에 이제 또 러시아 공산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자료가 많이 등장하면서 자유참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독립군의 어떤 갈등과 대립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그 러시아 볼셰비키라든가 또 코미테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속된 말로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오늘날의 학계 견해고 일성어론이 이제 그 있을 그 당시에는 코미테른이라든가 외적 요인보다는 이 독립운동 단체의 어떤 분열과 희생 이런 것들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일성어론한테 조금 더 다가온 것은 아닐까. 그런데 지금 일성어론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위대한 결단 이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일성어른이 그 마지막에는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이상향을 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지금 이제 그 토론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선택, 고육지책적인 그런 어떤 고뇌가 있었는데 그러나 결단 자체는 대단히 위대한 결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결단, 고육지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양기타, 오동진, 안창호 이쪽 그룹에 강하게 밀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양기탁이라든가 오동진이라든가 이런 평안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혁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정의부 시절에 근데 이제 김웅섭이라든가 등등 이런 쪽으로 해서는 제만농민동맹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득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정의부라는 본인이 만든 정당, 조직 이것을 탈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이제 이 당시에 독립운동가로서는 또 리더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 구체적인 기득권의 실체를 더욱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정의부, 신민부, 창의부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만주 지역에 이렇게 정부 조직처럼 형태가 구성이 됩니다. 세 개 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3부처럼 행정, 사법 그 행정 속에 그리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이 이게 다 갖추어지는 것이 정의부, 참의부, 시민부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요즘 표현하면 지방정부처럼 만주 지역의 그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 동포 사회를 움직여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군대를 운영하고 동포사회를 운영하니까 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민정과 군정을 이끌어가는 세 개의 정부 조직적 준정부 조직이 존재한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보자 하는 것이 이제 3부 통합회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의견에 사실은 동의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시정부를 만주적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삼부통합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조금 결례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임시정부를 26년부터 윤복열 의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즉 임시정부가 대중적 지지라든가 그 전에는 임시정부가 국내의 모든 동포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 임시정부는 사실은 국민대표 이후에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저는 일성언론이라든가 이 만주적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임시정부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영호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친임정파고 저는 친만주파인데 만주파적인 시각에서 말해보면 임시정부는 이거는 도대체 졸려한 일개 독립운동 단체에 불과하다. 26년부터 32년 사이는 그런 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3부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역사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임시정부하고 맞대응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1919년에 만들어져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맞추어서 정부 조직이 운영된다. 헌법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만들고 그 의회에서 관리하는 정부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919년부터 45년까지 헌법이 한번 만들어지고 다섯 번 개정을 하면서 그 체제에 맞추어서 거기에 정부가 국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만주든, 그래서 만주에서는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속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도 서강도를 총괄하는 간서 총관으로서 그래서 임시정부에 보고하기도 하고 또 임시정부에 가서 국무령을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다라거나 그것을 무시해서 삼부가 정부 조직이다라고 해버릴 경우에는 짧게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면 아주 이제 한시성을 갖기도 하겠지요. 오늘 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거나 또는 따져가야 되거나 방향, 발전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첫째 하나는 일송 선생의 부인 박순부 여사에 대한,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대동보라기보다는 파보인 것 같고 그것도 옛날 게 아니라 근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선생이 이 반남박 씨, 요즘 반남박 씨 한참 이야기도, 박찬대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천전 마을 뒤 산 넘어 묘소도 있다 하고 그 넘어 동네가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한 추적을 박찬부 여사의 그 대동보를 추적해서 박씨 문중, 이전에 혹시 그 문중에 박씨 분이 누가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도움을 주시면 그분들 집안 중에서도 같이 만주로 망명한 분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훨씬 더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겠다 하는데 혹시 그 생각 해보면. 저도 이제 요거 그 박순부 여사 집안을 보면서 하여튼 일단은 요 가성 홍파 세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주소를 보니까 송천동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시간이 안 돼서 이거 끝나고 가서 하고 좀 찾아뵙고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봐도 이제 아까 육남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박순부 여사 말고도 이제 딸 두 명 있었는데 이 두 분도 그 한 분은 김영무라는 의선 임시군하고 혼반을 하고요. 한 분은 저기 이필호라는 진성씨 군하고 혼반합니다. 근데 한자가 조금씩 약간 좀 오류가 있는 데서 김호생 선생님 말처럼 직접 만나서 저 원자를 보고 조금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저 보학의 대가도가 계시니까 우리 유일곤 선생님한테 가서 좀 배우고 추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은 우리가 그 토지 매매나 이런 내용들도 경제사 전공자가 이와 유사한 추적을 한 연구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강윤정 교수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박순부 여사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망명하신 분들 중에서 그 가족분들, 안 사람 되시는 분들, 그런데 최근에 좀 조사를 하면서 새로 조금 이렇게 영역을 확대한 게 있나요? 어떻게 여성들에 대해서? 갑자기 여쭤보신 생각이 잘. 최근에 그 영역을 확대하시다는 거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과제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제가 그 본미 허씨 집안 그리고 그 이원일 집안 네 그 부인 그 김경모 그다음에 이혜동 그 제사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부인들 몇몇 분중을 제가 좀 추적을 했습니다. 석주이상용 집안의 여성들 뭐 이렇게 좀 추적은 그 했습니다만 또 하나 조금 연장선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싶은 것이 이제 이분들이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공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 사회사 부분의 영역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만주에 가기 전에 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가는 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거대한 조직이 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학문으로 그 학연으로 묶어지는 것도 있지만 혼인 관계로 엮여진 이 덩어리가 워낙 커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분들이 가냐 해서 주로 지금까지는 남자 중심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여자 중심으로 추적을 한번 해보자. 족보를 들여다보더라도 족보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름도 잘 안 나오는 여성을 찾아내서 여성을 중심으로 놓고 추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안동 사람들의 망명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도 혼인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허위 선생 집안과 석주 선생 집안과 그 다음에 일송 선생 안동 사람들의 혼맥이 만주에 가서도 연결되니까 그것을 한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것은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금 오늘 제 대행을 합니다. 대행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동학교에 1910년 7월 달에 그 의병들의 습격을 받아서 교사 두 분과 서기 한 분이 살해를 당하는데 1910년 7월 17일인가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한 달 열흘 전쯤입니다. 그것도 학생들 상투자 같다고 기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기습한 의병이 최성천이라는 의병입니다. 최성천. 그냥 예천 쪽에서 왔다 이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은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 최성천이라는 사람은 충주 출신인데 이강현 의병장 아래에서 활동하던 김상태 의병장입니다. 그 이강현 의병장이 잡혀서 이제 이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 연구소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지요. 그러면 김상태 의병 휘하에 최성천이라는 인물이 활동을 하는데 이 최성천이라는 인물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의성, 예천, 학가산, 영주 이 일대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게 1909년 말에서 1910년 협동학교 기습하고 바로 잡힙니다. 바로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협동학교를 조금 추적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 남형우 선생의 글에 협동학교 사건이 나고 난 뒤에 두 교사와 한 명 그리고 또 한 분의 임현업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름이 나오나요? 그러진 않나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면옥장이 누구일까 하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윤정 선생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많이 물어 미안합니다. 그 토론문 속에 나왔나요? 발전문 속에 동해수구. 동해수구 그 일송 선생에 대한 평가가 동해수구라는 분이 미국에서 신한민보에 글을 썼는데 동해수구라는 사람은 홍은, 그 클론자로 홍은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그 영덕 출신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분이 아주 노동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많은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글에 일송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쓴 글에 보면 소년시대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대통합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아,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이 아마 소년시대에 이미 어릴 때 유전적으로 구사상을 떨쳐버리고 공의를 지녔다. 이것은 아마 소년시절의 수양이 소년시대에 이미 그 구사상을 깨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보다는 공을 최고 가치로 여겼던 이러한 의식이 소년시대에 갖추어졌고 일생의 사업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일송 선생은 이 어릴 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사상이 형성된지 전혀 지금 알려지질 않아요. 다만 그냥 서산 선생은 문도 중에 한 사람이다 했을 뿐 서산 선생께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겠고 신사상을 어디서 받아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제일 큰 숙제인데 그래도 안동에서 오셨으니 두 분 중에서 누구라도 좀 네, 그냥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지금 이제 우리 김희곤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 신한민보 37년 9월 1일자에 실린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예, 발표책자 62페이지에 예, 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걸쳐서 제 발표문에 예, 실려 있는 겁니다. 제가 발표문에 이렇게 실은 이유는 예, 신한민보에서 지금 이제 동해 예, 수부라는 예, 그러한 슈부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제 그 홍원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일성어른을 평가를 세 개의 키워드로 했습니다. 권위가 있는 분, 그리고 공의가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열정이 있는 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좀 뭐랄까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또 위상을 설정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공의 부분만 예,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예, 지금 이제 김효호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여기 실려 있는데 뭐 그렇게 소년시대 뭐 이렇게 해서 별로 대수롭게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저 장세훈 선생님 아까 박 선생님 그 토론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청원하실까요? 네. 그 하여간 우선 첫 번째 임시정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이상용 선생이 그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가셨을 때 초기에 임시정부 내각원으로 김동삼 선생을 강요로 이렇게 그 와달라고 했는데 김동삼 선생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26년 초쯤 아닌가 싶은데 25년 말 26년 초쯤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오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고 갈 수도 있는데 김동삼 거부를 하거든요. 그때 생각에 제가 볼 때는 통일부나 이쪽 활동하실 때인데 그때 생각은 박광수 선생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상 임시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어쩌면은 이제는 그 독립운동 중심이 임시정부보다는 예, 이 한인 동포들이 많은
만주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크셨고 그런 생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박관 선생 얘기했다시피 임시정부를 개조했다 생각했는데 거의 이제 강요로 오라고 거부한 것은 생각이 어쩌면 좀 상당히 조금 달라질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국무령 그 석지유상 연선 7문제와 관련해서 석재원께서는 이제 만주적인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을 장관으로 사실을 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성어른뿐만 아니고 북만주의 신민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자진, 또 정의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오동진 등등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초빙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성 김동삼 어른은 3부를 통합하고 그러면서 대한국민대표회의 의장이었던 것처럼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어떤 주인 만주지역의 대통령 대한민국 독립운동계의 실질적인 리더가 보진이 돼서 제대로 한번 투쟁을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그 당시에는 그 내심으로 가졌던 것은 혹시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저는 해봤습니다. 한마디만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그 아까 김인곤 관장님께서 남만주 지역과 공만주 지역에 큰 독립운동 단체 세 개가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하얀의 남쪽하고 연변 북한도 북쪽에 그 신민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요. 김자진 정신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좀 더 서남쪽에는 참의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참의보는 그 압록강 중류 건너편입니다. 지금의 지반, 뭐 한인 이쪽, 뭐 장백 이쪽 압록강 중류제 건너편인데 참의보는 원래 처음 이름이 대한민국 민주정부 중앙정권 참의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참의보는 출발 때부터 임시정부의 한 산하 기관을 자임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정부 중앙정권 참의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죠. 그리고 남쪽에 정의부가 있었는데 사실 정의부의 질세력이 컸어요. 그래서 초창기 24년 11월 창립이 되고 더서 이제 꼭 올해 변경이 됩니다만은 25년경 상황이 되면 정의부 관할 그 한인투포들이 적어도 한 5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해해봤자 교미 1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에 관한 그 현지 교민조직을 총괄하는 정의부하고 이 이름뿐인 정의부라고 생각해보면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 정의부가 중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정의부와 입정 상황을 비교해보면은 정의부 주도 세력은 어떻게 보면은 임시정부는 이름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중심이자 생각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정의부, 창의부, 시민부가 통합이 되면서 남만주 국민부가 수립이 되는데 국민부가 처음에 창의 29년 4월에 국민부로 이제 남쪽으로 통합이 되고 북만주의 그 혁신의회 나중에 한국독립당이 되는데 국민부가 처음에 이름이 국민정부를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정부를 했다가 남쪽에 임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차마 국민정부라는 이름 붙이지 못하고 그냥 여기 정의부라고 정부 붙자 갖췄습니까? 정의부에서 국민부로 이름을 붙이는데 처음에 이름을 국민정부를 했다가 아 이게 너무 오버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민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다가 만주사변 이후에 또 그 중국 일본이 침략이 들어오면서 32, 33년에 또 그때 국민정부를 붙이려고 그래요. 국민정부라고. 그러다 그때도 차마 국민정부 표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김용환의 말씀대로 임시정부와 남북 만주 독립운동의 관계는 상당히 그 부침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려볼 수 있는데 적어도 정의부 시기에는 임시정부보다 더 강했고 중심했다는 상황이 있던 분명 같습니다. 네. 예. 그래. 저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안동권에서 그 항해투쟁을 했던 분들은 나라라든가 민족,
사실 출발이 그거였다기보다는 그 일제가 강점을 하고 압박해오는 그 시기에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전 출발에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 건가는 결국 이분들이 공부했던 그 유학의 바탕이 있죠. 특히 이제 내한마을은 전기의 김진의 교육단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뭐 무도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군자가 되려고 하다가 죽는다라면 내가 산 것처럼 여기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마을 내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중간에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똑같은 유학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이 시기에 오면 행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일성 선생님은 왜 이 신학문에 이렇게 적극적이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시기에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공부했던 바탕에 지금 그 주어진 현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한 고리에 저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마을 내 김부병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교남교육회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이런 어른들과 함께 서울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제가 평소에 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혹은 어떤 연구들 중에는 이분이 보성학교에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 학적부나 이런 게 이름을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이 학교를 다니진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뭐 교남교육회라든가 대동청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학교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마을 내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 그 현실 인식을 좀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길이 지금 나라가 이런 순간에 어떤 길을 선택할까라는 것에 어떤 것이 더 의리하다는 건가 어떤 것이 더 옳은 길인가 라는 부분을 분명히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네. 그 사실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시간인데 저 형편인데 시간은 벌써 이미 지났고요.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산 선생이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서 혁신유림이 된 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는 전통 유림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고 그 아드님은 완전히 깨고 나간 시대를 깨고 나간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비를 바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라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일성 선생이 서산 선생의 문도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서산은 전통사상으로 의병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낸다면 일성은 그것이 아니라 신교육의 신사상과 민주나 공화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을 해서 가는데 그걸 문도라고 해서 바로 이어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되니까 우리가 그냥 막 있기보다는 변화의 고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선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연구자로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이거 해결을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장님 말씀하신 거 잠깐만 이렇게 언급해드리면 저희 경상도 기념관에서 지금 동산 유인식지만 관찰을 번역을 해서 올해 이제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 보면은 정말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관심을 갖고 헌신했는지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좀 그런
그 궁금증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안동에 예를 들어서 안동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토지 분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청량사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제일 많은 게 산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량, 새로운 시대에 청량사가 등장하면서 청량기사가 등장하면 다투어서 청량학교를 만듭니다.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권을 군중마다 장악을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인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군중마다 학술 강습소로 만듭니다. 학술 강습소 만들어갖고 새로운 교사를 막 초빙을 합니다. 한편 정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공격도 엄청 많이 합니다. 구사상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공격도 엄청나게 합니다. 나중에 만주망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이 안동 곳곳 문중마다에 다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잘못 생각해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지금 5시 21분인데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못 사는 분 여기 다 계시잖아요. 한 두 번만 이야기를 짧게 듣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시면 예, 저 마이크를 저 저 뒤에 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학생 가고 있습니다. 의성경가의 백면 서생이지만은 저희가 2~3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학술 토론회를 최초로 시작할 때는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번 꼬박꼬박 참석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아주 실타래처럼 흩어져 있던 이 만주 독립운동사가 차츰차츰 이게 고리가 연결이 되어서 특히 이제 오늘 두 분 발표자의 발표를 들으니까 그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에 그때 그 일들이 굉장히 소상해지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즐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성경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저 사정을 하나 보탠다면은 그러면 일성 선생이 상해에 가셔서 정말 그 민족 전체가 모이는 이 모임에서 더더구나 난다 긴다 하는 그 도산 안창호가 일성 김동삼을 세 번 연호를 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등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창조파냐? 창조파는 윤해 씨가 아마 제일 꼭대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개조파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셨는데 우리 일송 선생은 개조파에 가까웠다고 지금까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제에 관한 두 분 선생님의 토론은 정말로 흥미롭고 앞으로 정말 저희들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정을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 개조파는 왜 개조파였고 창조파는 왜 창조파였는가 했을 때 그 이유를 좀 추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래 생각하면서 요즘도 우리나라 정계에서 이승만 박사를 가지고 막 난타를 하는가 하면은 또 철저하게 보호하는 세력,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상해 임시정부도 초대 대통령이고 해방된 조국에서도 또 초대 대통령. 무슨 양반이 초대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참 대단한 양반이지만은 그때 상해에서 왜 그 회의가 열렸느냐 했을 때에는 전 이승만 박사에 대한 이승만 박사의 행적 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그 설명이 좀 가해진다면은
좀 두 분의 토론에 매우 도움되지 않겠느냐 감히 주저넣기에 좀 짓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한 번 주시면 네. 저기 제일 오른쪽에 우리 젊은 저 오른쪽에 오른쪽 제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으로 있는 신하철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한준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잘 언급되는 게 대동청년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제가 이 대동청년단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게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명칭 관련해서 좀 약간 좀 혼란이 좀 있더라고. 또 어떤 너무 어떤 학술지에서 보면은 그냥 대동단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그 학술지에는 이제 대동청년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어떤 책에는 이제 보면은 제목이 대동단 총재 김가진이를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명칭에 대한 좀 혼란이 좀 약간 있어서 좀 질문드릴까 하는데 그러면 이 대동청년단 그리고 대동단 이 명칭이 혹시 좀 같은 의미가 있는지 또 만약에 한 끝에 차이가 있다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좀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예, 네, 이제 마이크 정리하시고 딱 두 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여기 두 분 또 더 있습니다. 이러다가 밤샐 것 같은데 진행 측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저는 저 가일에서 오는 권영근입니다. 아까 그 환장님께서 1910년도 당시에 이제 그 만주로 가신 분들 뭐 혼인 관계로 해서 여자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저희도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가신 어른이 계신데 그 어른이 가실 때가 그 이제 백화하고 저희들이 이제 혼인 관계 때문에 가신 건지 집안 뭐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이제 따로 가셨다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그때 같이 가셨거든. 같이 가셔가지고 김천서 차를 타려다가 하도 검색이 많아서 이제 축풍역으로 걸어 올라오셔가지고 가셨는데 백화일기에 보면은 저희 그 이제 그 삼종 조부 되시는데 그 이제 아들분이 이제 우리 족보상에서는 오창이고 거기에는 오환으로 나와요. 예, 저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시간이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집안에도 그런 네. 걸 예, 예. 조사를 하시면은 네, 네. 그 이제 좀 더 여자분들이 가셔서 관계로 네, 네. 혹은 또 그 가서 네. 가서의 이제 만주 가서의 네. 얘기도 좀 더 찾아본 가인마을에 예, 다 분발이 연결되니까 그렇게 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저 더 받기 어려운 김준 선생님 또 이야기하시려고 예. 지금 따로 저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제가 예. 저 의성 김문의 일원으로서 또 이 일송 선생 기념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지금 관심사가 어떤 게 하면 일송의 선생의 품격을 높이느냐 아까 박학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임금이 어디 있는데 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늘 걸리는 게 자료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인데 박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정말 만주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사진도 별로 없다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미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있는 것보다도 아까 정말 우리 일성 선생이 국민회의 대표로서 저 안창호 선생까지 제치고 국민회의 대표가 되신 거 이거 하나만으로 해서 다른 거 다 재평사하고 그 임금으로 좀 올리는 길이 없겠는가 이런 네, 이제 비언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자하고 문중 사람들하고 생각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연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밝히고 가치를 밝히는 거고 문중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량하고 높여야 됩니다. 이 차이를 뭐 여기서 뭐 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의견을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던 그 대동단은 1919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완전히 다른 김가진 총재의 대동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고 지금 대동청년단이냐 당이냐 하는 것은 이건 계몽운동기 그러니까 1910년 이전에 1907년 8년 이런 무렵에 전국에 상당히 많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선명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는 단으로 어떤 자리에는 당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주역들이 대부분이 경상남북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김동성 선생이 들어있다 이제 오늘 발표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계몽운동기 다시 말해서 대한제국 말기에 대한제국기에 이런 계몽운동 단체들에 대한 연구가 선명하지 않다. 교남 교육회는 그나마 좀 선명한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추적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고 싶고 안동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조직뿐만 아니라 문중마다 있었던 강습소 그것도 좀 정리가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김신종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민대표회의하고 이승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멀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면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이끌어가지를 못했는데 결정적인 타격은 1920년 12월에서 1921년 5월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 머문 시각은 기간은 5개월입니다. 그 5개월 동안 와서 임시정부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분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에 큰 혼란 미국에서 아까 이제 상해 하지만 사실은 미국 동포들이 거두는 그 많은 세금들을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악하고 상해에 임시정부에 보내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임시정부가 꾸려나갈 자금이 부족할 때 그것을 도와주게 되는 게 모스크바거든요. 레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레닌이 보내주는 자금으로 국민대표회의를 열게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이끌어갈 때 안창호라는 인물이 2년 동안 그 회의를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역은 안창호예요. 그런데 안창호가 오히려 공격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세우는 인물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이야기는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할 수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대표회의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성 선생 평전 쓸 때가 벌써 15년 전쯤이고 그때 제가 쓴 글 중에서도 추정으로 쓴 게 많고 그래서 틀린 것도 꽤 많습니다. 오늘 제 책에 틀린 것을 많이 고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그것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가 제가 썼던 책을 지금 틀렸다고 지금 오늘 선생님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적절하게 슬슬 그럼 선생님 당신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일송 선생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일송 선생이 살아가신 게 저는 두 가지 틀인데 하나는 정의로움, 아까 정의 이야기했는데 올곧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는 것이 최고의 과제다. 그것 하나 이외에는 절대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의 그 퇴계학력의 독립운동가들을 쭉 들여다보면 이육사의 그 이육사의 수필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도 마음대로 뭘 못하는 완북구두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걸 규모라고 표현합니다. 규범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는데 일성 선생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 가지고 있던 큰 틀 하나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그게 나라가 무너질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무너졌을 때는 그걸 되찾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슨 이념의 차이, 권력의 차이, 세력의 차이 이런 건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올곧게 가는 사람치고 통합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병행하십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김신정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정치 보면 특히 경상도 사람들, 안동 사람들 하면 다 극보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송 선생을 왜 우리가 기념을 하느냐 하면 일송 선생 등급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후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극도로 나뉘어지는 사회에 일송 선생처럼 통합을 목표로 아니 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아가는 분 이런 분을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도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뜻이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송 선생의 통합 정신을 최고로 둔다면 우리 사회가 극도로 나뉘어져 있을 때 반대편의 이야기도 듣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일송 선생을 따라갈 수 있는데 오히려 등급 높이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이거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아까 저 김경환 회장님도 기획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정해창 저기 실장님도 그 축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로 갈라져 대립하는 이 현상들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일송 선생의 정신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차라리 그걸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주 길고 긴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20분이나 더 썼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념관을 지키고 있는 집사로서 이 자리에 와주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올 학술대회의 결론은 이미 내렸다고 일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습니다. 모든 걸 그 유족 위로 결이 났다고 생각하고 자, 마이크를 저기 사무총장에 넘겨서 일부 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안내를 드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모여주셔서 환장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시간 수고하셨다고 뭐 간사님이야 또 여러분들 듣는 청중들 정말 오랫동안 단 좌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간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 아까 5번 축에 나오셨는데 길 건너서
3번 출구입니다. 3번 출구에서 서대문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언덕길이 있어요. 거기에 동명숯불갈비라고 있는데 제가 저희가 뭐 돈 많지 않고 해서 갈비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갈비탕을 대접 드시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명숯불갈비입니다. 여기에 식권 뒤에 식권이 없으면은 네,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명숯불갈비라고 그 식권 뒤에 보면은 약도가 있습니다. 약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